지금부터 2019년 송정 솔바람 해변의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약 38일간의 기간을 우리 송정 분회가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시설물들이 몇 가지 또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비가림 시설은 반쪽짜리였던 우리 상설 공연장의 가치를 완성을 시키고 또 비수기 때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비가림 농산물 경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해수욕장 운영을 열심히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며 올해는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옆에 보시는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 여름 휴가철에 갈만한 우수해수욕장 6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 우리 송정 솔바람 해변 선정 이유가 멋집니다. 대한민국 해수욕장의 교과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맑은 물, 고운 모래, 시원한 그늘, 그래서 올여름에 많은 객들이 찾아올 그 예상이 돼서 오시는 한 분 한 분마다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친절하게 맞이해서 우리 남의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송정 마을 주민들 또 우리 미적 면민들께서 외래에서 오는 해수욕계 관광객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맞으면은 그런 입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올해는 많은 내장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가 경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 자체적인 생활 능력, 자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미조 면민들 또 우리 송정 주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송정 솔바람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뜻을 모읍시다. 송정 솔바람 해변의 수산 안전을 책임질 수산 요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례요.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소방서 119 구급대원과 민간구조대원들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요. 경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송정 솔바람 해변의 개장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송정 솔바람 해변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백사장 중앙무대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호출되어 가지고.